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는 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3년의 짧은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면서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돌라라는 사사도 일어나고 야일이라는 사사도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내전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들을 계속 기드온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적들과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약해졌냐면 군사력이 약해졌습니다. 외부에서 뭐 이전에 막 어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 외적인 어떤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군사력이 돌아가는 나라가 됐었었는데, 기드온 이후에 내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 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암몬족 속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싸우는 그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암몬족 속이 쳐들어온 이유는 땅을 빼앗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고 있는 곳에서 몰아내고 이제 이방민족 암몬족 속이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진을 쳤다. 여러분, 진을 쳤다의 동그라미. 성경에 나온 진을 쳤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진을 쳤다는 얘기는 전쟁을 곧 준비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을 쳤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려고 딱 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딱 앞에 1대1로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 무슨 눈치? 전쟁을 하러 왔길래 나도 쓰긴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까먹었다? 전쟁하는 법을 까먹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누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누가 이 싸움 시작할래?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 누가 이 전쟁을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을 시작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지경까지 보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초라하게 된 이유,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전쟁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감기에 확 걸리고 목감기에 걸리고 뭐 콧물감기 걸리고 지금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갑자기 그렇게 확 늘어났다.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환절기가 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된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3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니까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그 작은, 예전에는 감기 같은 거 그냥 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몸,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었는데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다 보니까 작은 세균에도, 감기에도 몸이 쉽게 병들고 아픈 것들을 아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머리도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암몬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일 초라한 모습이죠. 누가 대신 좀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없나?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암몬족속을 몰아내줄 수 없나? 누구라도 그걸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텐데,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텐데 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복성들이 보여준 몇십 년, 수십 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일, 우리 삶 가운데 뭐 코로나와 같은 일, 어려운 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는 사실 전쟁처럼 참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 가운데도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 계획하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들도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참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 연속이 되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꼭 우리 인생의 전쟁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사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 고난과 같은 일, 슬픈 일, 상처받는 이 모든 일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공주처럼 자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왕자처럼 자란 친구들 있죠? 전혀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참 챙겨줬던, 그래서 역설적으로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때로는 나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얘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잠 못 자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말고 세상의 많은 학교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한 통계를 봤는데 10명 중에 2.5명 정도가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한대요. 공립학교에서도. 그런데 그중에 1.8% 이상이 친구 관계 때문이래요. 왕따를 당하고 뭐 폭력을 당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도 그냥 친구가 불편해서, 혼자 있는 게 좋아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아픔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버겁고 그것을 힘들어해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또래 나이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힘든 것도 사실이고, 친구 관계도 힘든 것도 사실이고, 진로를 준비할 때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점수 안 나는 거 보고 낙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은 싫지만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암몬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단순히 여러분 노트에 잘 써놓읍시다. 내 인생의 전쟁은 필요한 것이다. 내 인생의 전쟁은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전쟁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질문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왜?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무런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노트에 써놓으세요. 모든 일들은, 모든 전쟁은 안전하다. 모든 전쟁은 안전하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일들은 협력하여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한 일을 이뤄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치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보면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예레미야의 불평의 내용들이 참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의지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이제는 하나님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완전한 땅에서 비틀거리면 요단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하고 달리면서 이렇게 피곤해하면, 사람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지친다고 얘기하면 너 나중에 말하고 달릴 때 이 말을, 그 빠르게 뛰고 그 강하게 뛰어가는 그 말을 어떻게 이길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옆에 친구에게 축복할게요. 너는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사람하고 달려서 지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 엄청나게 뛰는 그 말하고 달려도 이길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인생에 그런 조금 전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는 말하고도 달려서 이길 사람이야. 너는 요단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공동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면역력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 정신적인 면역력이 바닥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할 수 없는 상태,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들, 작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냥 하루를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한 번도 웃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도 입술을 열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왔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세있게 전쟁한다고 앞에 나갔지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 도와주지? 누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참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 나의 진로 가운데 전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걸린 것처럼 아프면 기침하고 콧물 흘리며 시름시름 앓으며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키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당당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